이현웅 시청자님이 제보해 주신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입니다. 제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동방코리아 임대 아파트로 2010년 3월 기사에 시행사의 몇 번의 부도 끝에 공사가 중단돼서 인근 463대의 아파트가 있어서 범죄 우려가 된다는 민원이 많다는 그런 기사가 있네요. 이곳은 1998년 건축 허가가 나서 2000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2년까지 495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6년 8월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다가 2021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2022년부터 공사가 다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와, 오늘 바람이 엄청납니다. 오늘따라 유독 강풍이 불고 있네요. 바로 뒤에 신동아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까봐 이곳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하네요. 공사 대금이 체불돼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네요. 이 앞에 동은 외벽 페인트까지 다 칠해진 상태입니다. 이 뒤에는 아직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멈춘 상태네요. 와,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거 막 통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지하층도 물이 지금 가득 찼습니다. 보시면은 물이 그냥 찰랑찰랑하네요. 야, 이건 물이 심하게 많이 찼습니다. 야, 이거는 물이 제가 다녀본 폐가 아파트 중에 제일 많이 찬 것 같은데요. 물의 깊이가 한 1.5, 2m 가까이는 돼 보입니다. 작업을 위해서
설치된 외벽 엘리베이터도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니까 아마 또 평수는 좀 작은 평수 같습니다. 안에는 수도관 밸브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굉장하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런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설치된 구조물들이 바람에 날려서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거의 완공 단계에 와가지고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서 참 안타깝네요. 현재 2년째 방치 중인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은 아파트 안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이쪽은 상가 건물 같은데 이쪽 상가 건물이 완공됐다면은 옆에 인근 아파트 단지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상가 위치인데 주변에는 특별히 상가가 없는 동네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임대 아파트에서 빈집 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